라돈 침대로 일군 발암 물질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원자력위원회에 정당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돈 침대 암 피해 신고자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백터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노출된 180명의 암 환자들은 일반 암 환자들보다 다르게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폐암, 백혈병 같은 암들이 있어서는 일반인들에서 보고되는 그런 비율보다 적어도 3배, 6배 같은 게 높아져 있습니다. 침대를 이제 5년 이상 오래 사용한 사람도 있고 짧게 사용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비율 증가는 오래 사용할수록 더 높아지는 그런. 이에 따라 환경보건시민연대와 피해 신고자들은 수만 명의 국민이 라돈 방사선에 노출된 건강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라돈 침대 건강 피해자 10만 명 이상으로 신고가 되자 원자력위원회는 라돈 침대를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후속 조치로 사태의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1월 검찰은 지난 2년간 진행되어 온 라돈 침대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피해자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만 개의 라돈 침대가 수거됐고 이를 사용했던 장애인 가족과 피해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많은 국민이 일군 발암 물질에 수년간 노출돼 건강 피해로 밝혀졌는데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안위가 검찰에 제출한 기록을 공개하고 원안위가 내세우는 린침대가 인체에 부여되는 주장의 근거를 밝혀라. 피해자들은 9만여 개에 달하는 라돈 침대 사용자 전수 조사와 피해자 등록 등 방사선 물질의 장기간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라는 요구서를 원자력발전위원회에 접수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연대는 서울서부지검은 라돈 방출 물질인 모자이트 분말을 입힌 매트리스 침대를 제작하고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로 고소된 대진 침대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령입니다.